원피스의 주인공인 루피가 이끄는 밀짚모자 해적단에서 당장 버려도 문제없는 동료 탑세븐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7위 로빈입니다. 밀짚모자 일당 7번째 동료로 들어온 로빈은 악마의 자식으로 불리었으며 꽃꽃 열매 능력자인데요. 세계에 몇 안 되는 고대폰의 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고고학자로 그녀의 가치는 원피스 세계관에서는 엄청나게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쌈질을 잘하는 사황이나 다른 해적들도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없다면 해적왕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황 빅맘도 이런 능력을 얻기 위해 샬롯 푸딩에게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고고학을 공부한 로빈은 오하라의 태생으로 어머니부터 최고의 고고학자를 다 알고 있었으나 버스터콜로 인해 인생이 금 망가진 상태로 어쩔 수 없이 여러 해적들을 배신하고 다니며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모의 크로커다일을 박살을 내버린 루피를 쫓아 밀짚모자 일당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며 처음엔 다시 배신을 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워터세븐에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해가면서 루피 일행을 구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과거 때문인지 루피와의 인연의 아오키지 그리고 공백의 2년 동안 혁명군과도 얽히며 인맥도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강함만을 보아도 현상금이 9억 베리가 넘는 로빈은 밀짚모자 해적단 탑3인 루피상 디조로를 제외한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로 버릴 수 없는 동료 중 하나입니다. 사실 역할만 본다면 상디와 조로보다도 가치가 뛰어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6위 초파입니다. 초파는 밀짚모자 일당 5번째 동료로 들어온 동물인데요. 특이하게 사람 열매를 먹은 동물로 밀짚모자 일당의 애완견과 같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만 있었다면 처파는 당장 버려야 할 동료 1위로 우뚝 올라섰을 텐데요. 하지만 닥터 쿠레하의 수제자로 엄청난 의학적 지식을 갖춘 술록으로 그의 역할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루피 일행을 만나게 된 계기도 나미가 드럼섬에서 독벼룩에게 물려 쓰러진 걸 치료하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뛰어난 의학적 지식과 다르게 한 번씩 천진난만한 모습과 얼빵한 모습도 보여주지만 자신이 해결해야 할 순간이 온다면 역할을 제대로 하는 의사입니다. 최근 와노쿠니에서는 퀸에게 전멸을 당할 뻔한 와노쿠니 연합군의 상황을 처파가 바이러스에 대항할 약을 현장에서 만들어버림으로 큰 도움을 주었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처파는 기존 베이스가 인간이 아닌 동물인지라 동물과도 소통이 가능하며 뛰어난 후각으로 적의 냄새나 동료의 냄새를 구분하여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가치의 처파이지만 현상금은 천베리로 밀짚모자 일당 중 가장 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완동물로 간주되는 초파이지만 현재는 7단 변신까지 할 수 있는 재밌는 술록으로 의학적 지식과 재미와 여차하면 비상식량으로도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은 5위 징베입니다. 밀짚모자 일당 9번째로 제일 최근 합류한 징베는 과거 칠무에로 엄청난 강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초기 루피를 현상범으로 만들어준 아론과 형제이며 과거 태양의 적단 2대선장으로 어인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미래 루피가 그리는 꿈의 어인과 인간을 이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징베이지만 실제 밀짚모자 일당에서 역할을 전투원으로만 볼 수 있는데요. 질무해였던 만큼 그의 강함은 상디나 조로와도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의 적단을 떠난 후로는 에이스와 흰수염, 빅맘과 같은 강자들과도 여러 인연이 있으며 태양의 적단이 존재하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며 엄청난 인맥을 갖추고 있는데요. 개인의 힘만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신세계에서 강함은 물론 인맥으로도 루피 일행을 도울 수 있는 매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투원 외어인으로 고래상어도 불러내어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을 바다에서 구출하기도 쉬우며 프랑키를 도와 조타수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데요. 징베의 항해를 본 나미는 이런 조타수는 살면서 처음 본다고 징베를 평가하기도 하였고 프랑키도 이 배의 진가를 발휘할 남자가 들어왔다며 징베의 합류를 반겼습니다. 다음은 4위 나미입니다. 밀짚모자 일당 2번째로 합류한 나미는 해적단 고인물 중 한 명인데요. 이스트블루에서부터 빠르게 합류를 하며 사실상 조로와 루피만 있던 해적단을 제대로 된 틀을 잡아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인 아론이 나미의 항해사 재능을 매우 높게 평가하기도 하였으며 나미를 천재로 칭하였는데요. 기후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능력이 있으며 멍청한 짓을 하는 남성 캐릭터들을 똑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담당을 하고 있어 총무 겸 항해사를 맡고 있는데요. 초기 후속과 초파와 함께 약자 3인방 라인으로 앞으로 어떻게 싸우려나 싶을 정도로 쫄보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어설프게나마 할 때는 하는 모습으로 크로커다일의 간부를 해치우기도 하며 CP9을 우섭이 개발한 무기로 이기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신세계에서는 먹히지 않을 싸움 실력이지만 최근 빅맘의 제우스를 꼬셔 데리고 다니며 현상금 3억이 넘는 초강자로 우뚝 선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전투 능력과 항해술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징베의 함유와 바다에서 넘쳐나는 항해사들을 생각하면 나미가 없어도 밀짚모자 해적단이 굴러가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위 사이보그 프랑키입니다. 일곱 번째로 합류한 밀짚모자 일당의 동료 프랑키는 워터세븐에서 적으로 만난 사이였는데요. 우섭을 밀짚모자 일당에서 순간 탈퇴하게 만든 장본인이나 이걸 계기로 밀짚모자 일당이 CP9을 처부수는 상황에 함께 싸우며 동료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우섭에게 빼앗은 돈은 꿈의 배를 만들기 위해 가져갔던 것이었으며 이 배를 밀짚모자 해적단에게 선물하며 더 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과거 해적왕 골드로저의 배를 만든 조선공 톰의 제자이며 워터세븐을 이끄는 아이스버그와 형제와 같은 사이로 프랑키도 엄청난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꼴통짓을 하던 실험꾼으로 공백의 2년 동안 베가펑크의 설계도안을 보며 빔을 개발하고 프랑키 장군 등 밀짚모자 일당에게 도움이 될 과학적 개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조선공으로 배가 파괴되면 이를 수리하는 역할과 기본적인 사이보그 베이스로 강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는 4억 베리에 가까운 현상범이 되었으며 도플라밍고나 사왕 카이도우의 간부들도 물리칠 만한 강함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위 부룩입니다. 밀짚모자 해적단 8번째로 동료로 합류한 부룩은 밀짚모자 일당의 음악가인데요. 루피가 아니었다면 아직도 스릴러 파크 인근을 떠돌아다니며 미아처럼 살고 있을 확률이 높은 인물입니다. 루피가 과거 샹크스 해적단에서 우타를 봐서인지 음악가를 꼭 넣으려고 하였었는데요. 마침 스릴러 파크에서 만난 부룩은 음악을 하고 있었으며 거기에 과거 레드라인에서 만난 대형골의 라분과 친분도 있어 더욱 운빨이 좋게 동료로 합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루피에게 역으로 먼저 동료 제안을 하는 모습도 보이며 루피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부룩을 동료로 받아주었는데요. 밀짚모자 일당과 컨셉은 매우 잘 맞는 부룩이지만 한번 죽었다 살아난 부활 부활열매 능력자로 그의 연륜 또한 남다른데요. 정작 음악가로서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기도 하였지만 해적단 내에서는 큰 역할을 보이지 않으며 사실상 라분의 떡밥을 회수하기 위한 전투원 캐릭터로 볼 수 있습니다. 음악가이지만 검으로서 나름 강함을 보여주는 부룩은 전투원으로 애매한 포지션이나 최근 부룩의 역할이 낮아서인지 빅맘 해적단에게 잡혀있는 상황에 고대폰의 그리프를 카피해오는 모습으로 나름 큰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1위 우섭입니다. 밀짚모자 일당 세 번째 동료로 들어온 우섭은 역할이 애매한 캐릭터인데요. 사실상 부룩과 1위와 2위를 치열하게 다투었으며 이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와 비슷할 정도의 큰 고민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밀짚모자 해적단에서 역할은 저격수이며 우섭의 아버지는 야섭으로 빨간머리 해적단 샹크스의 간부를 맡고 있는데요. 이 또한 과거 야섭과 루피의 떡밥을 회수하기 위한 캐릭터로 등장하였으며 다른 동료들과는 다르게 꿈이 바다의 용감한 사나이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트블루부터 약하다 보니 여기저기 처맞는 역할을 하였지만 최근 공백의 2년이 지난 뒤 나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신세계에서 크게 먹힐 만한 실력은 없으며 초기에는 저격수와 조선공 잡부 정도로 활약을 하였지만 진짜 전문 조선공 프랑키가 들어오자 나가리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가도 우섭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프랑키가 등장하였을 때 우섭을 한번 해적단 탈퇴를 시켜보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너무 불쌍하였는지 프랑키와 함께 다시 동료로 받아주는 장면을 보여주며 현재까지 동료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짓말쟁이 컨셉으로 조선공 자리를 잃었고 전투원으로서 가치는 현저히 낮으며 활약을 보인 곳은 드레스로자에서 장난감 병정들을 풀어주게 한 장면이었는데요. 사실상 이 장면도 어거지로 우섭을 위해 넣어준 장면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 작가가 빨리 한 명을 낙오시켜야 한다면 제일 빨리 버려질 캐릭으로는 우섭이 매우 유력합니다. 선장인 루피와 부선장급 조로와 상디는 제외하였으며 상디는 로빈과도 순위가 바뀔 뻔한 간당간당한 위치를 차지하였네요. 감사합니다.